대한민국! 이태원 맥도날드 바로 건너편에 있는 다이소 이태원점에 들렀습니다. 오늘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다이소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우리 탕후루 만들어 먹을 거지. 제일 싼 그? 아빠 얼마나 하지? 43,000원? 43,500원. 와. 가방 1,000원. 가방 1,000원. 알았어, 빨리 가자. 우리 차까지 빨리 가자. 아, 비 너무 많이 와. 지아, 언니 탕후루 먹을 거다. 언니 탕후루 먹을 거다. 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자, 오늘은. 아빠 오늘 탕후루 만들어줄까? 딸기탕후루, 포도탕후루. 도전! 오늘의 준비물은 탕후루 할 과일, 그 다음에 꼬지. 종이컵 두 개, 계량을 위한 종이컵 두 개, 설탕, 물. 엄청 간단하죠? 아주 쉽죠? 계량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이거를 많이 찾아봤거든? 중요한 건 비율이야. 설탕과 물의 비율. 비율은 2:1.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설탕 200g. 이게 한 컵이 180g. 그래서 한 컵 가득? 한 컵 가득. 됐지? 응. 그 다음에, 200g, 20g만 더 넣으면 돼. 20g은 얼마 정도죠? 밑에서 한 3cm 정도래. 20g이. 3cm 안 재도 되겠어? 그럼. 아빠 3cm짜리는 또. 그래? 아, 이렇게만 필요한 거야? 그렇지. 이게 200g이야. 오케이. 설탕 200g. 와. 야, 설탕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 물은 100g만 넣는데, 4분의 3컵 정도. 처음엔 샘불. 처음엔 샘불? 아까 끓을 때부터 시작해서 약불에다가 한 15분에서 20분가량 끓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노릿노릿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점성이 되게 높아질 때까지 놔두는 거야. 좀 노릿해져야 돼? 지금 한 10분밖에 안 됐거든. 한 5분만 더 있다가 묻혀볼게. 네. 이제 뭐 다 할 건 아니지만 다 닦아주자. 다 하면 안 돼? 이거를? 우와. 너무 많지 않을까? 동지야, 누나 뭐 먹게? 누나 탕후루 먹을 거다. 누나 탕후루 먹을 거다. 누나 탕후루 먹을 거다. 그다음 딸기 씻은 물기도 싹 빼줘야 돼. 그래야 설탕을 잘 입히니까. 설탕도 점점 어느 정도 색깔을 그 모양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좀 투명한데? 약간 물기를 줬네. 그치. 물기를 다 없애야 된다더라. 그래야 이게 잘 익혀지니까. 그리고 포도 알 크네. 초보용으로 하나씩 꽂은 것도 만들었어. 자, 이제 됐어. 우와. 우와, 진짜 됐네. 자, 첫 번째 아이. 그리고 살짝 한 번만 돌려주래. 응, 맞아. 녹는데더라, 딸기가. 위에는 안 묻은 것 같은데. 오! 맞아? 대박. 아빠 이거를 못 세울 것 같아. 왜? 아니 살짝 이제 좀 기다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이건 실패했어. 우리가 너무 초보인데 욕심을 부렸어. 세 개를 한꺼번에 꽂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일단 모양을 이쁘게, 좋아, 컬러를 이쁘게 한번 내봐야 되겠어. 도전! 두 번째 도전!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실패하지 않을 거야. 아빠가 두 번째 설탕물을 만들 동안 간단하게 종이컵으로 설탕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설탕이, 아빠 설탕이랑 물은 2:1이래 여기서도. 2:1? 2:1. 그래서 설탕 두 숟가락, 물 한 숟가락. 조금씩 확인하면서 돌리면 돼. 약간 연한 갈색이 되기 전까지. 20초씩. 예지 씨 왔어요? 됐어. 그치? 응.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해볼까? 오, 때깔 좋아. 아, 뜨거! 때깔 좋아. 아빠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하나씩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오, 좀 때깔 나온다 이제. 응. 쉬어.
그렇지! 이거다, 이거다. 이거야. 원래 초차 때 다 그러는 거야. 어, 예쁘다. 고드름도 생겼어. 그치. 이렇게 한 번에 딱 끝내야 돼, 이렇게. 그치. 난 아까 종이컵에서 바로 나서 그런 거야. 그렇지. 이거를 살짝 이 상태에서 떨어질 건 좀 기다려야 돼. 우리가 너무 급했던 거야. 원래 초짜들이 서툴잖아. 마음만 급하고. 자, 이건 아빠의 첫 번째 작품. 근데 이게 세 알을 동시에 꽂는 바람에 설탕물을 한 번에 못 묻히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된 거야. 두 번째 작품.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게 됐지. 진짜 판매하는 거 같지. 맞아? 하나씩 하니까 이쁘잖아. 판매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 야, 이 포도 때깔 봐. 포도가 광택감이 생겼어. 와, 죽이네. 오늘 탕후루는 성공! 이게 첫 번째 거, 실패한 거. 그래도 맛은 똑같아. 이게 바삭하지, 근데. 한번 그 딸기 먹어봤으니까 새 거 한번 먹어볼래? 잘 만든 거? 설탕이 과하다. 실패작들. 얘는? 오, 아삭아삭하네. 파는 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그래? 순도 100% 블랙 사파이어. 드디어 이걸 완성했어. 근데 이거 그냥 적포도야? 순도 100% 레드. 아니 그냥 적포도라고. 진짜. 순도 100% 적포도. 드디어 우린 성공했어. 우리 냈어. 이거 엄마 줘야겠다, 이번 거. 야, 잘 봐. 대한민국! 야, 신기하다, 이거. 그치. 엄청 신기하다. 이제 먹어도 되지 않을까? 먹어도 될 것 같아. 아빠, 내가 이거 먹어. 아, 이거 먹어, 그래, 이거 먹어. 막대사탕 같아. 개성공이다. 와. 개성공! 아빠 다음에 또 해줘.